안녕하세요. 오늘 벤레디를 찍을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왜냐면 오늘 중요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렌즈를 사러 집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구라예요. 이걸 찍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는 일정을 만든 거죠. 예, 벤레디를 안 찍은 지도 오래됐고 제가 입술 필러를 녹이면서 화장법이 싹 바뀌었어요. 쓰는 제품들도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 겟레디라는 게 진짜 같이 준비해요가 되려면 원래는 저 뒤에 저기서 다 촬영을 한단 말이죠. 저기. 근데 여기에 화장대가 있고 이 안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다 들어있고 한데 그거를 저기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갖다 놓고 세팅을 하고 조명을 설치를 하고 사실 그냥 화장하고 집 밖에 나갈 때 그럴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불현듯 드는 현타.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좀 근황 토크도 편하게 할 겸 겸사겸사 진짜 제가 평상시에 화장하는 화장대에서 수다도 좀 떨고 그러려고. 네, 이야기하는 동안에 거의 피부 화장이 끝났어요. 이거는 디올 Forever Skin Glow Cushion 인데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내놓으라고. 아 진짜 친한 친구끼리는 원래 필요한 거 주고받는 게 사실 베스트잖아. 그래가지고 내놔라. 내가 갖고 싶은 건 이거다. 그래서 요즘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원래 겨울에는 입생로랑 루미너스 뭐 시기저시기 쿠션밖에 안 쓰는데 얘는 걔보다 좀 더 커버력 있고 결도 좀 예쁘게 표현돼서 요즘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다를 떨까 하다가 수다도 계획해서 떨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눈 밑에 제가 점이 있잖아요. 점 이거를 아직 타투인 줄 아시거나 제가 화장할 때마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스타에서 무무를 한 번씩 하거나 이러면은 고질문이 꼭 하나씩 아직도 들어있길래 이건 점이다. 저의 점이고 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세포 분열을 하던 과정 중에 생긴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이게 눈물점이다 안 좋다 빼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약간 홍대병. 왜? 트렌디한데? 자꾸 빼라고 하니까 빼기 싫잖아 이런 느낌이랑 뭔가 이렇게 슥 봐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만 있잖아. 근데 이 좋은 걸 뺐다고? 약간 그러면서 안 뺐었거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제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점은 제가 그리는 점도 아니고 타투로 찍은 점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있던 저의 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건 에스티로더의 컨실러입니다.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컨실러가 조금 향이 살짝 띠꺼워요. 근데 적당히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워서 쓰고 있지만 가성비로 따지면 더샘 컨실러가 더 낫지 않나. 제가 근데 진짜로 입술 필러를 녹임과 동시에 화장품과 화장법이 그냥 한번 싹 갈렸어요. 그래서 쉐딩도 아예 이제는 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예 획기 도는 쉐딩으로 바꿨고 아멜리토 멜리멜리 아멜리 그리고 쉐딩을 이제 코만 한다? 엄청난 옛날 화장법 보면 보지 마세요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괜히 이런 거 말 잘못했다가 예전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스러워요. 아무튼 코만 쉐딩을 하고 콧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예뻐 보이는 그런 취향도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자연스럽고 좀 그런 게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지. 어때요? 괜찮죠? 약간 자연스럽게 진짜 그림자 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즘 이거 잘 쓰고 있어. 제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눈썹도 저는 두꺼운 눈썹을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다른 데를 너무 죽여버리니까 눈썹이 살짝은 두께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제 눈썹대로 그려요. 결만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난대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주를 보러 갔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봐요. 뭐 재미 겸 참고용 겸 그냥 새해가 다가올 때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하, 이거는 약간 좀 조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부분인가.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갔죠. 사주를 보러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 성격이 까칠하대. 그래서 거기서 일단 바로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얘기가 운동신경이 발달했대.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저 여러분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저 진짜 운동 잘해요. 진짜 내가 이건 좀 억울한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막 몸치 약간 종이인형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는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저 진짜 중학생 때까지 육상 선수도 하고 고등학생 때 킥복싱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 지금까지 퍼스널 트레이닝을 맡으셨던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죄수 없다고는 했지만 인정하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깝죽거리니까 인정하기 싫은데 운동은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그래 사주. 사주에서 이제 운동신경이 발달돼 있다 그래가지고 딱 제 얘기네요 이러고. 그리고 내가 적어놨어. 그 다음으로 하신 얘기가 예술성이 있음, 오지랖 많고 4차원 아이디어가 많고 예능인 사주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사주 보러 어디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 뭐 말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막 계산적인 그런 타입이다 했는데 맞거든요. 좀 그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되게 짠순이라고 하시는 거야. 되게 짠순이어서 돈을 엄청 아끼고 뭐 막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랬는데 순간 머릿속에 이제 그 갑자기 언박싱 데이 막 쓰거든. 그 속으로 저건 좀 아닌데 살짝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랬지. 저는 좀 돈이 있으면 닦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돈을 아껴서 쓰지를 못하는 타입이지. 아껴서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으면 다 써버리고. 하지만 그 생각은 있어. 내가 정말 모을 만큼의 돈을 벌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모아야지. 근데 제 기준에 저는 아직 모을 만큼 벌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생각엔 있는데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돈 모으는 방법을 조금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기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아이라인도 이렇게 끝에 꼬리 그냥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 그걸 안 한다 그래. 눈 앞에 이렇게 빼가지고 약간 살쾡이 마냥 고양이 마냥 해가지고 이렇게 눈 샤라락 약간 이걸 좋아했는데 입술 필러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뭔가 상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고 있죠. 속눈썹에는 조금 힘을 줘야 되는데 연장을 하다가 그 연장의 인위적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한 지 오래됐거든. 근데 다시 속눈썹 연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펌을 해야 되나. 귀찮으니까 그냥 살까. 근데 마스카라 더 바르긴 또 더 귀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요즘. 마스카라를 진짜 한 4코트? 5코트? 이 정도로 바르거든요. 그 정도 발라줘야 이제 볼륨감도 살아나고 사진이나 영상에서 저게 속눈썹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보이는 게 한 그 정도여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좋다. 그냥 메이크업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막 각도를 계속 화장할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각도 이렇게 몸을 꼬아가면서 화장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영상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색감도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이크업 영상이 참 여러모로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영상이에요. 사실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영상에 드리는 공에 비해서 일단 편집도 힘들고 색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사실 모든 영상에 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면 편집하면서 또 이 몇 명이나 보겠노
이러면서 편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나 이렇게 오늘 편하게 찍으니까 너무 좋다.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무슨 제품을 쓰는지, 요즘은 어떤 거 쓰는지. 근데 이제 제품만 설명하려고 들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주 얘기를 마저 해볼까요? 아, 오늘 텐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 사주가 또 어떻다고 했냐면 꼰대 같은 기질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뭐 사주에서 그 화의 기운이 강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 불화자? 그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뭐 풀이를 하면.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해서 생각이 되게 많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뭐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계속 고민하느라.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끝도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 몰라, 사실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뭔가 아닌 것 같다가도 앞에서 또 그렇게 풀이를 해주면 또 그래, 그것도 맞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리고 뭐 자존심 엄청 세고 뭐 그렇다는데 그건 또 맞아요. 제가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세요. 네.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도 들었던 말이어서 또 그건 맞다 이랬지. 그래가지고 나 역술인 제안받고 왔잖아. 인내심이 강하고 분석력이랑 판단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또 말로 하는 거 잘 맞다 했잖아. 내 이 타고난 걸 뭔가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도 괜찮고,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것도 추천받았어. 갖고 있는 기질을 학문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스카우트 제이 받고 왔잖아요. 아, 그리고 내가 진짜 항상 제가 사주 보거나 신점 보거나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결혼 무조건 늦게 하라고. 늦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늦게 하라고. 이번에 본대 가서도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뭐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때까지 볼 때마다 항상 어딜 가든 결혼 늦게 하라는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더라. 근데 그 역술관 선생님 되게 새침하게 맞아.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성격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주 그 풀 이상 되게 다혈질이 심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세월에서 오는 그게 있으니까 결혼을 다 늦게 하라고 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더 웃겼어. 결혼 늦게 하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9살, 30살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 이제 2022년 되면 제 27이거든. 그러면은 2-3년, 뭐 3-4년 뒤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뭐 혹시 모르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성격을 좀 이제 릴렉스하게 좀 차분하게 딱 중심을 잡고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른다니까. 사람이는 또 모르는 거니까 뭐 그랬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주 얘기고. 화장 맞아. 화장 우리 오늘 약간 메인은 사주고 곁들임이 화장인 느낌인데 지금 이제 입술만 바르면 끝이거든요. 화장이 좀 단촐해졌죠.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기존에 보시던 분들 아마 좀 굉장히 놀라셨을 건데 지금까지 얼굴에 파우더를 한 쪼가리도 튀기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광 이런 광 이런 게 참 좋더라고. 이 약간 막 물 흘러내릴 것 같은 거. 이거 제가 이거 잘 산 것 같은데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이거가 광이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 제가 원래 쓴 하이라이터들 다 그 압축 파우더 타입이었죠. 촉촉한 하이라이터를 도전해 봤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데 발라도 되게 괜찮다 이렇게.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리고 광이 막 격정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내 피부 본연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광.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활용 점정은 엔딩은 항상 립이죠. 주둥이가 작아지고 화장법이 바뀌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신 건 립이었거든. 네, 립도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입생로랑 6일 7호 격정적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주둥이가 작아지니까 약간의 보랏빛 도는 그런 컬러감이
이 그라데이션을 놓을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순 협찬받은 제품인데 홀리카홀리카의 밀키듀 밤 05파나 요거를 일단 베이스로 깔아요.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다 발라버렸는데 문질러서 경계 풀어주고 그냥 베이스 컬러로 쓰는 거예요. 대충 쓱쓱쓱쓱. 요즘 진짜로 이렇게 화장하고 있어. 이게 약간 채도는 있으면서 발색은 세진 않으면서 청순한 느낌을 주는 그런 MLBB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연한 맛으로 끝내고 싶을 때는 그냥 화장은 여기서 종료하고 머리만 해버리고. 그래도 입술에 좀 바르던 양이 있던 사람인데 괜히 좁아지니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디올의 루즈 디올 6635 요거를, 얘는 살짝 채도가 더 있는 컬러거든요. 금방 홀리카홀리카 발랐던 거보다. 그래서 얘를 안쪽에만 발라주는 거지. 그리고 뭐 문지르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면 입술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장은 끝났고, 그래도 또 옷도 입은 김에 렌즈 사러 가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가겠어요. 여기 어차피 후드티 이렇게 갈 건데 영상에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삔지른 채로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또 이렇게 화장을 했으면 살짝 또 예쁜 척 곁들여주는 게 약간 국룰이니까 예, 조금 곁들여봤고 해가 짧아지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한 20분 곁들였나? 근데 해가 다 져버렸네. 아까는 그래도 자연광이 조금은 들어왔었는데 여튼 주둥스가 작아지면서 바뀐 저의 뉴 메이크업. 그리고 제품들은 아마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쵸? 그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써드릴게요. 그리고 Get Ready With Me가 아니고 사실 Get Ready With 4주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4주에다가 살짝 메이크업을 곁들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4주를 보든 뭐 신점을 보든 뭘 보든 그냥 결론적으로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고 싶은 렌즈를 사러 갈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건 그 이후에 생각해보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